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 쌍방향으로 교육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툴 중에 퀴즈앤이라는 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퀴즈앤이라는 이 툴을요,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퀴즈앤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지만 제가 실제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요. 퀴즈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지앤 펀하고 퀴즈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이트가 보이실 텐데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아주 간단해요. 이메일 입력하시고 이메일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저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한 달 동안 유료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동덕여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미리 만들어 놓은 퀴즈앤을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퀴즈 격돌이라고 하면서 사용 인원도 나오고요. 실시간 현장에서 같이 푸는 경우는 보통 오프라인의 경우인데 이럴 때는 실시간 현장 플레이, 원격으로 비대면 교육을 할 때는 실시간 원격 플레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온, 오프 선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선택이 끝나시면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다른 교육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QR코드가 나와요. QR코드를 클릭하시면 이 퀴즈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가 주어집니다. 이거를 학생들에게 화면 공유를 해주시고 직접 사진 촬영을 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이미지 삽입해서 PPT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퀴즈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URL 복사하는 것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채팅창이나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들어와 있는 학생이 보입니다. 이렇게 교수학습개발센터라는 닉네임의 한 명이 들어와 있죠. 지금은 샘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한 명을 참여해서 했는데요. 많은 인원이 들어올수록 닉네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X표가 나오기 때문에 X표를 누르면 이 사람이 이 퀴즈에 참여할 수 없게끔 나가지기도 합니다. 참여 인원이 모두 다 확인이 되면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퀴즈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 없는 퀴즈 속으로 달려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음 중 손예진 강사에 대한 설명 중 정답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각자 휴대폰이나 사이트에서 정답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로 바뀌었죠? 한 명 중에 한 명이 모두 체크를 했다라는 표시고요.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3남매 중 막내다 V체크된 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교수학습개발센터님이 746점을 가져가셨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학생들과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해 배우고 싶은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주관식이고 정답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왼쪽 하단에 보면 0-1인데요. 만약에 한 명이 참여를 해주시면 1-1로 이제 한 명 중에 한 명이 제출을 했다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네, 답변을 해주신 분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기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서술형 문제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요. 이번 과정의 제목의 올바른 순서를 정하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이번 과정의 순서가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스팟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수강생들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틀렸네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호스트의 필수 장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맞습니다. 물통이죠. 3번입니다. 자, 체크한 거 보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물통으로 체크가 됐네요. 640점을 얻어가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줌의 화면 공유 기능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세 번째 카메라가 아니라 두 번째 카메라에 공유만 가능합니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한 명 있으시네요. 749점을 얻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쭉쭉쭉쭉 밑에 순서대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죠. 점수 두 배짜리입니다. 교육생들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읒, 시옷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관식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주석 기능이었죠. 네, 주석 기능이었고요. 1507점 가져가셨습니다. 이번 수업의 2차 수업 제목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강의 비결 8가지다. OX 퀴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X 퀴즈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넣어주시고 답변은 X였네요. 네, 8가지가 아니고 10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소감을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만족도 조사나 주관식 의견 같은 것도 자유롭게 들어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문제였는데 와 재미있어요 짱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글자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클라우드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총 8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바로 방금 하셨던 이 퀴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강의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랭킹으로 전체 랭킹이 나오는데요. 1등 몇 점, 2등 몇 점, 3등 몇 점, 그리고 랭킹 더보기를 누르시면 그 이후에 4위부터 마지막 꼴등까지의 랭킹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꿀잼 보장하는 퀴즈N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퀴즈N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생동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리포트에 가서 쇼 진행한 결과를 바로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금 했던 거에 대해서 점점점 누르면 몇 위까지 랭킹도 나오고요. 정답, 종합, 현황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서 방금 했던 퀴즈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정답률, 오답률, 몇 월 며칠 날 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 탭으로 클릭을 하시면 네 순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점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참여자별로 총 점수와 문항별로 어떻게 체크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파란색이 정답을 맞춘 거니까요. 그리고 문항별로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보고서도 아주 깔끔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기 위한 용도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쇼 찾아보기라고 들어가시면요.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퀴즈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라는 초등학교 5학년 문제를 내신 어떤 유저분의 것을 우리가 복사하기를 눌러가지고 마이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편집도 가능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육생들과 같이 또 풀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